원. 뭐? 살려야 한다. 얘는 가지를 먹었으면서 후회를 하는. 가지를 먹었는데 왜 후회를 하지? 칠 수가 없네. 이렇게 되는 게 없냐. 개똥개미 줄 알았는데 사실 갓개미였네요. 하락 좋아하셔서 한 장 더 드렸습니다. 감사 인사는 됐어요. 아! 5대의 차 세트. 강령한테는 질 수가 없네. 하락 그만 줘. 이미 있어요. 배불러요. 할머니 배불러요. 192방어. 여기서 나 타락 하나 더 주지. 바리케이드 필요 없지 않나? 누적이나 써야겠다. 내가 패턴을 왜 봐야 되지? 내가 패턴을 왜 봐야 되는지 이유를 하나라도. 이유 하나. 이생충 피할 수 있습니다. 스승. 아니 이 시대 타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냐.
빵. 역시 똥 깼다. 나 고래 볼 듯. 제 길카드 하나도 안 주는 거 봐. 반송 탱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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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글. 하락 복제. 이 적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. 그러시군요. 내 분노를 받아라. 이도리유. 내 화형 왜 병폭풍 아니냐. 이성 빨리 쓰는 건 별 의미 없는데. 타락을 빨리 써야지. 베스트 타락 빌드. 타락 드렸습니다. 아, 타락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. 드리겠습니다. 필요 없어. 진짜 개 많이 나오네. 아! 룬반구가 필요한 이유. 으아! 아니지, 필요 없는 이유네. 그거나, 그거나. 땡이 맞. 왜 이렇게 약해.
해골. 와센즈. 네, 이거지. 안개 돌파. 힘 54. 이 덱엔 힘 카드가 단 한 장 몸풀기 뿐이다. 물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수준을. 아니? 이런 걸 가지가지 한다고 하지. 뭐? 그만. 맹고. 내가 왜래? 타격 수비 다 뽑는 거 기가 막히네. 이게 개미지. 사수 잘 뽑기 대회다가 멜팅하겠네. 방어 뚫렸어. 빠리. 와, 타락. 역시 아템. 타락이 안 나올까봐 타락을 두 장을 넣으셨다고요? 넣으더라고요. 내 분노를 받아라. 안 돼. 혼자 죽었어. 악마의 형상. 저혈 먹을 사람? 가지니까 에너지 많은 게 좋을 듯. 저주는 양수로 태워. 엘리트 하나, 둘, 셋, 넷. 와, 근데 타수 뽑히는 거 진짜 예사 실력이 아닌걸. 저놈 완파 저거는 언제 지우지?
취약 없는 광폭파. 책임이 없는 힘. 어? 이규준? 알만한데. 양초 있잖아. 타락 더 줘봐. 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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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. 복고까지. 쇼핑 맛있겠다. 뭐 먹었지? 그치. 절대적인 힘. 타락 두 개 왜 붙어 다녀? 근데 이거 진짜 낮의 도망률로 터질 수 있겠다. 화수가 너무 많네. 진짜 웬만하면 안 터질 것 같은데. 체력도 높아서. 진짜 낮의 도망률로 터질 듯. 그럼 3타락이야. 너무 많은 타락은 없다. 뭐야 씨. 1턴에 다 뽑을 필요까진 없는데. 타락 나올 때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나올 땐 한 번에 나오지. 알약으로 손도 깔끔. 몸박은 나와도 안 나올 것 같은데. 어차피 가져서 나올 거니까. 신성인데. 뭐? 아니, 규준 나오는 거 봐. 법규를 준수하십시오. 법규를 준수하십시오. 천둥. 500. 7만원.
사격 복사하시고. 아야. 이 도료가 두 개면 산 도료인가? 나 도료인가? 턱턱턱. 규준은 잘 빠지고 있네. 어차피 잘 거고 패터도 있다. 공격 카드도 좀 넣는 게 나은가? 아 이거 넘어갈 수 없나? 할 것도 없네. 씨. 잠도 쓸모없어. 강화도 쓸모없어. 규준 어둡색. 규준 아무것도 못했어. 무무무 감각. 감각이 없음. 이제 언리미티드 파워. 나이 먹고 호기심이 없어진 까까. 어? 절. 사막에서도 웬만하면 터질 일 없을 것 같은데. 바닥 3개 있는데 지금 이제 잡힌 거야? 대박. 초 같겐. 사람을 3개밖에 안 넣으니까 안 나오지. 타락 40장이었으면 100%로 잡혔는데.
이걸 질 수가 있나? 와우. 아니다. 아, 심장을 잡고 나는 어디 한적한 곳에서 우산아 짓고 살려고 해. 그 발언. 가방, 지불. 그만해. 배율이 300배인데 이것만 따면 도와주세요, 규주님. 왜 안 돼? 규주 빠졌어. 안 돼, 앵해. 안 돼, 곰. 알약 진짜 고사다. 효를 다하는 알약. 방어도만 올려도 절 힘으로 알아서 죽어. 아지 타락 되게 오랜만인 거네. 이지 신선함. 배팅 100대0인가 봐. 2345 싸서 잊힌 시대 나붓가지입니다. 첨탑에서 가장 강한 무기 나붓가지.